케이스 자체가 종이다 보니까 보관 자체가 잘 될까? 그럼 지금 한번 찢어볼까요? 어떡해! 안녕!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 지장 2입니다. 오늘의 지장템은 바로 종이용기 화장품입니다. 와, 이게 종이용기 화장품이라서 이게 포장도 이렇게 종이로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거 완충제부터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제품은 톤 28 스탠다드 몸 바를거리입니다. 몸 로션 같은 제품이네요. 보면은 이렇게 한 케이스 하나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저 지장 1, 지장 2와 PD님까지 저희가 셋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써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PD님한테 처음 받았을 때 아무래도 종이잖아요. 위에 그 케이스 자체가 종이다 보니까 보관 자체가 잘 될까? 그러니까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 해지거나 구겨지거나 이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제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 넘게 가방에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던 건데도 굉장히 튼튼히 짱짱해요. 이번님이 사용하시던 거는 종이가 되게 맨들맨들한데 이게 제가 쓰던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저는 약간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얘가 종이 용기인데 과연 얼마나 해야지 안 터질까? 내가 쓰는 거를 얘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험하게 다뤄봤어요. 조금 주름이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터지거나 샌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좀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아 그럼 지금 한번 찢어볼까요? 일단 여기 안에 약간 내용물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여기 끄트머리만 조금 찢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겉에 밑에 약간 세우라고 붙여놓은 데고 하고 이게 종이 자체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뭐 힘을 크게 마동석이 와서 엄청난 힘을 준다면야 모르겠지만 저희 힘으로는 막 그렇게 찢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떡해! 이렇게 힘을 세게 줘야지 찢어집니다. 제 마동석 그까지 쳤는데 지금 약간 그 휴대폰 괴롭히는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 막 만 번씩 이렇게 아, 접었다 뺐다 접었다 뺐다 저 이렇게 몸 바를 거리를 괴롭혔습니다. 보통 화장품을 찢으면서 사용하진 않으니까 네, 저희처럼 일부러 이렇게 찢으시면 안 돼요. 네. 새어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겉에는 크래프트지고 안에는 우유팩 코팅하는 그 PE 소재로 코팅을 해서 용기 안에 액체가 이렇게 배어나오는 게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종이지만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발라볼까요? 네. 이게 보시면은 제형이 되게 되직하거든요. 알갱이도 좀 이렇게 있는 편이고. 근데 막상 발라보면은 또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잘 발리고. 천연유래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화학적인 성분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발림성은 꽤 좋은 편이고 발라놓으면은 약간 유분기가 있는 많이 바르면 좀 끈적끈적할 정도까지 되는? 네. 너무 많이 발랐어요. 이게 보습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피부가 조금 건조한 편이에요. 진짜 사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건조한 편인데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바르고 딱 다음날 일어나면 정말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굉장히 촉촉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향기도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코코넛 향이랑 바닐라 향이 섞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겨울철에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자연 향료가 들어있어서 바닐라 열매 추출물이라든지 코코넛 야자 오일 등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바닐라랑 코코넛 향기가 나는 거고요.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실리콘 오일이 들어있지 않아서 건조한 피부에 처음 바르면은 약간의 백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도 있네요. 이거야말로 정말 지구에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저희 지장 정말로 지장템에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지장이 환경 콘텐츠니까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꼭 해야 되겠죠? 쓰레기가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누가 이렇게 찢으셔가지고 제가 아까 찢어버린 걸로 한번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서 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까지 다 종인데 얘는 잘라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폐지 버리니까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감이 절였어요. 제 손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라주세요. 이거 근데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될까요? 네. 이렇게 U자 형태로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 오, 잘린다. 오, 나온다. 이렇게 자르고 제 생각에는 여기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아무래도 안에 헹궈서 버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잘라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페이지 버리는 데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플라스틱 뚜껑 부분하고 그 종이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는 파우드랑 네. 분리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안 되는데? 지장 이번에 분리쇼. 이게 미끄러워서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럼 저희가 손을 닦고 한번 덜 미끄러운 상태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오! 어? 어? 생각보다 안에 뭐가 안 남고 잘 씻기네요. 스파우트 있던 부분이죠? 네, 여기가 스파우트 있던. 이게 크림이 굉장히 되직해서 기름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물로 헹구니까 되게 잘 헹궈지네요. 스파우트도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것들을 씻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씻어보니까? 보습력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물로 한 번에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도 막 그런 이렇게 세제 같은 거 써가지고 씻어야 될 줄 알았는데 물로 이렇게 슥슥슥 하니까 다 씻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접히는 부분은 여기도 안에도 접혀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조금만 꼼꼼하게 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말려서 폐지함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아까 전에 이게 안 뜯겼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씻어서 뜯으면 잘 뜯길지 않을까 해서 씻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종이 부분이랑 스파우트랑 같이 붙어있는 거라서 완벽하게 분리수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뜯기기는 뜯기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걸. 좀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화장품보다 플라스틱이 확실히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요새 또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 특정한 온도나 특정한 조건 같은 데서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쓰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플라스틱 사용보다는 좀 종이 그 코카콜라에서 올해 초에 종이로 된 병에다가 음료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콜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음료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환경단체가 선정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전 세계 1위로 꼽혔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고 과일 탄산음료를 종이병에 담아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콜라뿐만 아니라 맥주나 보드카 같은 이런 술들도 이렇게 종이병에 담겨서 실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종이병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 Z세대인데요. 아 지금 저는 M세대입니다. 자, 지장의 시간이에요. 오늘도 한번 찍어볼까요? 오른손 지장은 이 제품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된다. 오, 왜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딱 봤을 때 일단 종이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쓰레기 공간을 아무래도 확 줄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림은 어떤가요? 네, 저도 확실히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지장을 또 찍어볼까요? 네, 왼손 지장은 이 제품을 구입하여서 사용할 의향이 있다 없다에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으셨네요. 네, 찍었습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는 언제든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구에도 좋고 나도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앞으로 많이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톤 28 요 종이팩 화장품은 총 4개의 지장을 확보했는데요. 혹시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이런 환경템이 있거나 지장에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어떡해! 안 지워질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있어요? 제 마동석 지금까지 쳤는데 지금.